안녕하세요. 오늘은 AB 제품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하드웨어 세팅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납기가 늘어져 가지고 8개월 만에 받았네요. 여기 제품명을 보면 1769로 시작을 하잖아요. 컴팩 로직스라서 1769로 제품명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CPU고, 이게 파워, 아웃풋 카드, 디지털 아웃풋, 아날로그 인풋, 디지털 인풋. 이게 종단 저항이에요. 이 세트 마지막에 종단 저항을 꼭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파워이고, 이게 CPU, 입력 카드 두 개, 아웃 카드 두 개, 아날로그 입력 카드, 그리고 이게 종단 저항입니다. 장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틈이 있어요. 이 틈하고 이 커넥터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에 이렇게 바짝 끼워 놓고 이거를 움직이면 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서 밀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연결은 끝나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PLC를 다 세팅을 하고요. 전원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스튜디오 5000에서 새 프로젝트로 연결을 하고, 302R이니까 CPU가 30버전으로 들어갈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링스를 보면 USB로 연결을 했거든요. 인식을 하면 이렇게 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링스에서 이 카드들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여기 보면 리비전이 있어요. 하드웨어를 추가를 할 때 이 리비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드를 추가를 해 볼게요. 듀오모드에서 입력카드 하나, 1번 슬롯에, 그리고 이 리비전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꼭 맞춰줘야 합니다. 이 리비전을 잘 모르겠다면 맞지 않는 키라고 하거나 일부 맞다, 완벽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해주면 되는데 Disable 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동작이 되긴 되는데 온전한 기능들을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비전을 정상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구성은 완료를 했고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놓고 CPU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풋 카드 하나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투 액티브를 선택을 하시면 링스 모양이 나와요. 여기에서 얘를 보면 이제 정보를 먼저 볼게요. 리비전을 보면 1.2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가 CPU 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 펌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버전이 1.2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로 만든 게 30점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펌웨어를 30으로 올리겠냐 하는 게 떠요. 여기에서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미리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업데이트 될 펌웨어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30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30버전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버전을 추가를 하려면 이 컨트롤 플러시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시고요. 찾기를 누르시면 펌웨어 정보가 저장되어져 있는 폴더를 추가를 하면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받은 것을 옮겨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추가를 한 모습입니다. 해당 CPU를 선택을 하시고요. 업그레이드 할 해당 CPU를 선택을 할 수 있고 30.11 버전이 나오죠. 오케이. 마침 이렇게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할 필요는 없겠죠.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10위에 표기되는 램프도 같이 보면서 한번 보세요. 롯모드로 하시고 이거 하나만 켜보겠습니다. CPU에 잘 들어가 있는지 동작이 되는지. 세 번째 카드의 아웃풋 0번 비트가 온오프가 되죠. 이렇게 잘 적용이 됐고요. 모드 상태를 보면 러닝이라고 뜨게 돼 있어요. 여기에 느낌표나 어떠한 에러가 뜨게 되면 이쪽에 상태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 상태 정보를 보고 그걸 보고선 해결을 하시면 돼요. 카드마다 디테일한 세팅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금방 올라올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엔지니어가 되어 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